Hey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월 7일 월요일 셀트리온 삼행자와 바이오주는 닥터K가 책임진다 방송해보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 60일 저항권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거 이상한 모양입니까? No,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우리 원시안님이 여기 오늘 빨간불 들어오길래 들어갔다, 좀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셀트리온 현재 주가가 19만 3천원과 20만원권 사이에 하단 부위, 그리고 상단은 25만원, 24만원과 25만원 사이에 박스권 이루고 있는데, 하락 추세 중에 박스권이기 때문에 여기 60일 라인, 20일 라인 얼마 잘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자 그랬고 올라갔어요. 올라갔으면 계속 아래 윗꼬리 정도 닿는 정도로 마감해야 되는데 밑으로 그냥 힘없게 밀려버렸거든요. 자, 상승폭 그대로 반납했기 때문에 오늘 모양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자 밑으로 처지기가 더 쉬운 모양이거든요. 자, 밑으로 강하게 처지면 처질수록 안 좋고요. 여기 수도하고 20일은 지지하고 위로 반등 시도 강하게 좀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빨리 23만원권인 60일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24만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지 여부 판가름 되니까 오늘 기관에 같이 던졌네요. 그죠? 밑으로 내일 처지기가 더 쉬워 보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밑으로 처지면 비중 좀 줄이시고 끝까지 셀트리온하고 승부를 봐야 되겠다 싶으면 줄인 비중을 가지고 20만원권에서 반등 시도 넣으면 그 비중 다시 실어보는 거, 단기 박스권일 거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을 깨기는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거다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만,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분식회계 여부,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를 통합할 생각도 있다, 그런 기사도 나온 걸 봤거든요. 그리고 서정진 회장이 2020년까지 뭐 글로벌 제약사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물러날 생각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좀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일단 그것은 주가를 보면 여러가지 임상통과 FDA 승인 등으로 해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채팅방에서 회계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다면 자 여기서 발생한 매출 정도는 추가로 나와줘야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동력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매출이 동반되지 못한다면 여기 끝내줘야 랠리했던 정도의 모양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기본적 분석을 하는 반면에, 닥터K는 상승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이것을 아직도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중에 박스권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강하게 돌파 시도 놔야 되고, 그 돌파는 단기간에 쉽지는 않을 거다 이야기하는 게 여기 위에가 전부 다 저항이거든요. 보이십니까? 25만원 위에 여기가 전부 다 저항이라고요. 저항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25만원 먼저 돌파해야 된다. 그 다음은 나중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25만원 돌파한 이후에 그 이후 주가를 논해야 된다. 당장은 20만원과 25만원 사이에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다. 무조건적으로 홀딩하기는 별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 반등하는데 꼬꾸라졌지 않습니까? 그죠? 닥터K가 관심이 있다는 쪽으로 한미약품 이런 쪽은 뭐 빨간불 약하게 들어오는데 이건 한번 체크해보기로 하고요. 하락 추세니까 닥터K는 당분간 별로 관심 없어요. 셀트리온 삼행제 기관에 쌍끌이 매도도 나왔고요. 자, 포인트 말씀드렸으니까 밑으로 처지는지 여부 보시고, 만약에 처진다면 비중 축소하고 지지권인 19만 8천원, 20만원권 대에서 팔아먹었던 물량, 그것이 손절이든 익절이든 여기서 다시 사넣는 전략 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판단하고, 만약에 20일 돌파한다면 조금 더 홀딩 해볼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0일, 60일 지지권이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여기 박스권이거든요. 밑으로 안 쳐져야 돼요. 74,000 밑으로 안 쳐져야만 여기 위로
8만 2천 위로 강하게 돌파 시도 놔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박스권 이룰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죠? 수급이 별로예요. 수급이.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올라탔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전부 다 갭 상승 이후에 다 밀리고 있어요. 그죠? 60일, 20일 권역인 6만 1000원, 6만원권 깨면 안된다. 이것도 7만원, 6만원과 7만원 사이의 박스권일텐데 일단은 밑으로 처지기가 더 쉬운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미약품을 병이가 종가에 샀다 그랬나? 종가에 샀다면 여기가 단기 박스권인데 중심권 인근이고 수급이 요새 아직 별로예요. 그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위로 강하게 돌파 놓은다면 한 번에 46만 4천 뛰어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죠? 그러나 밑으로 세게 안 쳐지고 잘 버텨낸다면 모르겠는데 일단 음봉이 크게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상승폭 다 반납 했거든요. 오늘 바이오가 그렇네요. 상승했던 거 전부 반납 다 했네요. 그죠? 밑으로 안 쳐지고 44만 3천원권 여기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도 단기적으로 여기 박스권일 것이다. 약간 밑에 여기까지 종가의 매수였다. 종가 매수로는 크게 잘했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종가 매매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날 올라갈 것을 예상해야 되는데 양봉이 올라가기가 좋다 그랬습니까? 음봉이 올라가기 좋다 했습니까? 양봉이다 1번 아니야, 음봉이 올라가기 좋다 2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지금 이거 뭡니까? 음봉이죠? 시초가가 여기 없고 밀렸는데 종가 매매했다? 별로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밑으로 처지기가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밑으로 처지는 거 보고 여기서 반등 나오면 차라리 그날 사는 게, 내일 이후로 사는 게 더 좋았지 오늘 밀리는데 사는 거는 크게 잘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확 던질 정도까지는 아니고 여기 43만 2천원 안 깨지면 홀딩 가능해요. 그럼 얼마입니까? 2만원이니까 그죠? 작은 비중, 그 퍼센테이지는 아니긴 한데 여기는 지킬 가능성 좀 있어 보여요. 그러면 밑으로 쳐진다 그러면 2차 매수를 44만원권, 43만 5천원권에서 반등 넣을 때 2차 매수하고 적당히 반등 놔서 끊고 나가든지, 강한 반등 넣으면 일부 물량 홀딩 더 하는 전략, 1차 매수였으니까 좀 밀리면 이왕 들어갔으니까 여기 인근 지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2차 매수로 적당히 빠져나오는 전략 취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수급이 좀 별로입니다. 종근당 아까 말씀드렸고 여기 지지하고 여기 저항권이기 때문에 이것도 박스권이에요. 자, 지금 바이오 쪽이 바이로매드 빼고는 거시기예요. 지금 아직까지 다 안 쳐다봤지만, 그죠? 단기 박스권입니다. 좋은 거는, 관심 있어 하는 거는 그래도 우상향 박스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미약품도 우상향 돌려내려는, 마지막 이것만 돌려내면 우상향 박스권인데, 셀트리온 뭐 우하향하는 와중에 박스권. 얻은 것도 좋다 그럽니까? 밑에 있는 유한양행이나, 그죠? 한미약품이나 종근당 관심 있다 그러잖아. 그죠? 셀트리온은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그죠? 다 이게 박스권이, 셀트리온 삼행전은 하락 추세에서 박스권이에요. 한미약품은 적어도 여기 위에 상황 보면 좀 돌려냈지 않습니까? 그죠? 반등 중인 상황에 박스권을 적어도 관심 가진다고요. 그죠? 야, 유한양행 오늘, 그죠? 날랐다가 그대로 꼽혔습니다. 뭡니까 이거, 그죠? 접근하지 마십시오. 잡주도 아니고,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심 없습니다. 대용제약 지지부진하게 계속 박스권에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고 있네요. 그럼 이러한 종목은 돌파 강하게 나오고 눌려줄 때 그때 관심 가질 겁니다. 아니면 조금 빠른 대응 가능한 분들은 이렇게 돌파할 때 있죠. 이렇게 돌파할 때 돌파 지점 여기 정도에서 살 수 있어.
그리고 여기 양봉이 깨지면 던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 위에 양봉 올라타면 여기 손절 라인 정도 보고 따라가는 건 문제 없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빵 뛰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고 있어야 돼요. 대형제약까지는 관심 있어요. 한울 봐요. 자,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2평선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2평선 위에 올라타고 여기 이렇게 돌파하면 따라갈 수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하니, 그죠? 3, 4일 이상 올라가면, 은봉 떨어지면 던져내고, 여기서 4라고는 살수 있었다 말 못합니다. 솔직히. 너무 은봉이 컸기 때문에. 그러나 우 상향이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대번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 하향한 것보다 우 상향한 게 훨씬 좋아요. 기관에 관심도 좀 있어, 이거는. 그죠? 대웅제약, 계열사 아닙니까? 그죠? 바이로메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네. 공매도 과열입니까, 이것도? 공매도 과열. 밑에 처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세게 때렸다, 공매도가. 기다려 줍시다, 23만 원올 때까지. 외국인,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다가 기관은 살짝 던지기 시작하고 기관이 공매도 많이 때리는 모양이네. 외국인 사주고 있습니다. 딱 고르고 있으세요. 신라젠 별로입니다. 여기 못 올라가고 있어요. 75,000건 못 올라갑니다. 잘 올라가기 힘든 모양입니다. 2평선 위에 전부 다 위치했어요. 밑으로 처진다. 곤란해진 상황 생겨요. 63,000건까지 밀릴 수 있어요. 강하게 돌파해도 82,000건까지 당장은 올라가기 힘들고 빡수건일 겁니다. 밑으로 처지기가 더 쉬운 모양까지 왔어요. HLB도 밑으로 처집니다. 별로입니다. 일단 21, 6, 12일 데드크로스는 벌써 났고 반등을 못해요. 20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도 위에 또 포진하고 있습니다. 저항 81,700원 건데 여기 저 지지를 잘 지켜내야 되는데 7만 깼다. 그러면 58,000원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6만 원권까지 반드시 저점은 저수 아 사수해야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면 깨지면 던지십시오. 자, 메디톡스도 박스권입니다. 하락하던 추세 돌려낸 박스권이기 때문에 비슷비슷한데 이거는 왜 크게 관심권에 안 넣겠습니까? 자, 남겨보십시오.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혼자 이야기한 것보다 양양이 이야기해봐. 그러면 자, 병이도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 거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다 본인들 생각 적어보십시오. 왜 메디톡스는 크게 관심 안 가지는지. 자, 충분히 보셨죠? 다음 거 먼저 합니다. 메디포스트 관심 없어요. 밑에 처졌기 때문에 관심 없어. 제넥신도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다는 거잘 올라간 거 있습니까? 여기 밑에 있는 거 치고 뭐 여기 고런 티슈 진학은 좀 다릅니다만 관심 없다는 건안 올라갑니다. 잘 이것도 뭐큰 관심 없어요. 그냥 쳐다보기 위해서 지수 흐름 이러한 종목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려고요. 제가 들고 종목에 넣어놨는 겁니다. 휴젤 한번 볼까? 휴젤도 그거 아니고 바이오 아닙니까? 바이오 의약품 맞죠? 휴젤 살 돌려내고는 있네요. 일단 패스. 자기 형님 어서 오시고. 위에 2평에 이격이 적다. 저항이 많다. 관심 못 받아 밑으로 쳐진다. 아유, 재밌어. 제가 관심 없다고 하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기 딱 올려놓습니다. 휴젤도 봅니다. 이제 메디톡스 왜냐면 이것 때문에 관심 없다 그런 겁니다. 크게 관심 안 가진 건 너무 세게 빠졌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잘 관심 가져야 돼요. 차홍님이 이야기하는 위에 이격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보자 튕겨 내려온다는 그 이유도 맞기도 맞아요. 단기 박스권이라 그러거든요. 분명히 여기 박스권이에요. 그런데 왜 다른 박스권은 그래도 관심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낙폭이 심했다고요.
이런 거다 작용하는 거거든요, 주가에. 잘 못 넘어가잖아. 계속 비리비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반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낙폭이 심했는데 이렇게 대번 들어올리네요. 관심 있습니다. 딱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7번 눌러 이해야. 밑에 대박 깨졌는데 여기에서 관심 안 가질 겁니다. 절대 관심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대번 들어올리잖아. 야, 이거 뭐 있는가 보다 이러면서 관심 가진다며. 그죠? 좋은 이야기 뉴스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앞전 상황에 대해서 앞전 상황의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관심 가지셔야 돼요. 당장에 관심만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관심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대박 깨졌는데 바로 V자 급반등할 정도로 들어올린다면 뭔가 좋은 게 있다. 여러 가지 뉴스 있었지 않습니까? 약 수출하고 뭐 그런 거 있었죠. 그죠? 그리고 한미약품은 왜 관심 가진다 그럽니까? 여기가 대박 깨져서 별로였는데 이것도 대번 들어올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뭔가 있다. 관심 가지는 겁니다. 그죠? 한미약품도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자사주, 매입,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죠? 여기가 임상 통감 오태가 7% 빠졌잖아요. 그 이후 지켜보겠다 그랬습니다. 이거 고급이에요. 완전 고급. 대박 깨지면서, 야, 7% 깨졌거든? 기억하잖아. 6.4 아닙니까? 10%까지도 빠졌네. 이렇게 대박 깨졌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밑으로 그냥 힘없이 깨져야 돼요. 이건 프린트 스크린 합니다.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라고요? 하나를 알려드려도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가네 못 가네 그 이야기만 하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 반등 내지는 아니면 반등하면 어떻게 이렇게 대박 깨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올라가도 이렇게 하다 튕겨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어머나? 야, 이거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임상 실패가 큰 영향을 미친지 여부는 그 다음 상황을 보면 알 수 있겠는데 대번 들어올립니다. 그래서 아, 임상 실패해봤자 별로 큰 영향 없다 하면서 우리 또 제약 딜러인 내가 세력이다. 제가 자꾸 지나 하니까 누군지 모르죠. 내가 세력이다. 진이가 제약 딜러입니다. 다양한 제약 쪽에 포트폴리오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괜찮아요.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끝내주게 못 갈지 몰라도 하락 추세 돌파해내고 박스권이니까 관심 가지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한번 대박 오르고 난 다음에 계속 비실비실하는데 뭐가 좋을 게 있어서 하자 하겠습니까? 안 해요 말을. 이것도 대박 오르고 난 다음에 비실비실 먹을 거 없어요. 별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걸 접근을 안 합니다. 등락이 너무 심하고 이런 건 접근을 안 한다고요. 어떤 간다고요? 이렇게 쭉쭉 예쁘게 좀 정석적인 모양을 잘 가져오는 종목들 잘 갔으니까 눌림목 줘도, 그러니까 밑으로 한번 쳐줘도 지지권에서 지지한다고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딱 지지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석적이고도 우상향하는 종목들 접근하셔야지.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박수권이에요. 단기 박수권. 이렇게 박수권입니다. 뭐 별로 안 좋아요. 우상향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어요. 하자고 이야기를 안 해요. 밑으로 꼬꾸라지고 별로다 관심 없다 그래요. 그죠? 관심 가지셔라. 어떠한 종목에 관심 가지고 어떠한 종목을 접근하고 싶어 하는지 잘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한미약품, 동아약품, 제일약품 다 다녀봐서 좀 안답니다. 여러분들 진이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에 살아있는 이야기 많이 들어요. 한미약품. 러시아에 있는 안나 잘 지내는가 모르겠습니다. 70만원대 물려가지고 잘 끊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의 참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오를 만큼 올랐는데 70만원대 물려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하고 저한테 이제 질문했는데 러시아의 인터넷 상황이 안 좋아서 또 공부를 하러 가서 잘 인터넷 접속도 잘 안 됩니다
했는데 같이 채팅방에서 좀 많이 도움 드리려 했는데 그죠? 그죠? 지금 같이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개인 투자자의 현실입니다. 오르고도 오른 꼭대기에 사서 그냥 몇 년을 물려놓은 겁니다. 살라면 여기서 사라 그러잖아. 제 친한 지인 있죠? 치과의사분. 그분은 야, 난 모르겠다. 500만 원씩 한 달에 살란다.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나만의 적립식 펀드 해가지고 꼭대기에서 1억 딱 벌어먹고 그냥 딱 팔고 나왔답니다. 그래 집에 놀러 가니까 이번에 스타일러스 샀다 이러면서 옷 그거 있지 않습니까? 야 그리고 스피커 그죠? 야마하고 막 그죠? 그런 게 멋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형, 오스템 임플란트는 어떻는데요? 임플란트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 어떤 회사가 좋습니까? 그거 살아있는 그거거든요. 오스템 임플란트 맞나? 몇 개가 있지 이러더라고. 이거 아니네. 오스템 임플란트 그대로 치야 되는 모양이다. 오, 이거 이제 돌려냈네. 관심 있어요. 이렇게 말이 달라집니다. 뭘 관심 있어 하는지 아시죠? 화랑한 추세 딱 돌려냈네. 이러면서 관심 있네. 딱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관심 한번 가져봅시다. 닥터케이 임플란트 뭘로 박아줬는지 모르겠네. 제 임플란트 지금 한 개, 두 개, 두개 박았는데 아직 두개더 해야 되는데. 와. 이렇게 같이 종목 공부도 하는 겁니다. 한때 오스템 임플란트 되게 난리 났었는데, 그죠? 관심 있어요. 외국인 관심이 있네. 올라가고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한 단계 더 레벨업 할까? 일단 넣어놓을게요. 제약 조각은 좀 다르긴 하지만, 뭐, 그죠? 뭐, 큰 상관 있습니까? 여기까지 딱 올려놓습니다. 바이로메들 여기 딱 올려놨습니다. 아이고. 관심 있어요. 잘 보고 계십시오.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여기만큼 올랐기 때문에 4만원에서 54,000원이니까 14,000원 아닙니까? 랜덤하게 그냥 랜덤이 아니라 러프하게 13,000원 정도 되죠? 14,000원이라 할게요 그냥. 여기서 14,000원 더 해도 되고 여기서 14,000원 한게더 낫겠네. 왜? 이게 조금 눌렸잖아. 14,000원 더 하면 14,000원 맞죠? 자, 63,000원권 딱 떨어지네. 목표치 어디하고 떨어진다? 여기하고 딱 떨어지네. 여기서 이만큼 올랐으니까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 딱 63,000원 정도 계산이 나오는데 슉 가보니까 여기 전고점이 있네. 여기 반등하다 대번 밀려간 자리,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여기 그거하고 목표치하고 딱 매치되네. 오케이, 63,000원 진짜 여기 넘어가기 힘들 거야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살아있는 강의 아닙니까? 살아있는 강의. 야, 여기 63,000원 진짜 뭐 있네, 그죠? 대번 올라갔을 때 말고 여기 63,000원 가기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5만원권, 4만 9천 여기는 그렇게 지키려다가 한번 툭 깨졌는데 대번 더 올렸죠? 5만원권 정도는 또 괜찮네. 여기 딱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나간 궤적을 잘 보고 파악을 하셔라. 지나간 궤적을 보고 닥터K가 지지저항 잘 잡아내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하도 훈련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잡아내는 겁니다. 솔직히 여기 앞에 이런 거 잘, 지금 저처럼 빨리빨리 이게 파악이 됐다 안 됐다. 빨리 파악이 됐다 1번. 아니야. 아, 눈에 전혀 안 들어왔는데 좀 전에 보고 파악이 됐다 2번.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파악이 되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파악이 될 겁니다. 여기 74,000원은 완전 끝내주기. 한번 만약에 63,000원까지 갔다가 58,000원 여기를 안 깨고 랠리가 한번 더 나온다면 갈수 있겠으나 당장은 힘들겠죠, 그죠? 아직 잘안 나온다. 그게 잘 나올 때까지
그게 잘 나올 때까지 연습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딱 보면 여기 지지권이겠고 여기 잘 안 깨지겠고 여기가 저항권이었네. 여기 딱 목표치하고 매치 되네. 이게 눈에 빠바바박 빨리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아 3분 안에 안 된다. 그게 빨리 눈에 들어오고 몸에 배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잘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것도 뭐 하나 그러면 남겨놓읍시다. 자, 추세의 중요함이 여기 여실히 나오는 겁니다. 여기 한참 옛날에 오스템 임플란트 하면서 막 난리 났었죠. 주식은 언제 해야 된다고요? 여기 구간에서 주식은 해야 돼요. 이제 막 머리에 인이 박힐 정도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죠. 여기 구간에서 해야 돼요. 근데 고점을 딱 치고 고점을 치고 밀리기 시작하죠. 여기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죠. 안 되고요. 이렇게 돌파했다면 여기를 잘 지지했어야 되는데 여기 돌파했다면 여기 잘 지지했어야 되는데 힘없이 대번 밀리니까 다시 여기 오니까 저항권을 바뀌어가지고 다시 비리비리 힘없고 아마 임플란트 쪽에도 경쟁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초반에 어떤 인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초반에 아마 조금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 추세가 무너지고 나니까 넥라인이 무너지고 나니까 여기부터 이제 힘이 없어요. 하자 소리 하겠습니까? 여기에서는 하자 소리 안 해요.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게 뭐다? 그거네. 셀트리온하고 거의 비슷하네. 그죠? 셀트리온 닥터케이가 30만원 5월달 4월 말 5월달 가기 힘들다 이야기하죠. 30만원권이 여기 정도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왔다갔다 이 정도 상황인데 몇 달 지나도 이 상황 아닙니까 딱. 그죠? 한 3개월 지났네요. 이게 낙폭 빠지고 한 달 두 달 석 달 정도 여기 정도 상황이네요. 앞으로 5월달까지 가기 힘들 겁니다 하는 이유가 이렇게 박스권 내지는 올라가려는 시도 막 넣다가 막 밀리고 한다고. 5월달이 뭡니까? 못 가요. 그러니까 왜 못 간다 얘기인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왜 5월달까지 못 갈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지 감히 닥터케이 씨가 뭐라고 5월달까지 가기 힘들다는 이유가 여기서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추세가 무섭다고요. 하락 추세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되돌려내기가 진짜 힘들다고요. 겨우 1년 가까이 돼서 겨우 돌려냈습니다. 겨우. 그죠? 근데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죠? 돌려내기 힘들지 않을까? 아직까지 그 의견 별로 변함 없어요. 언제 해야 된다? 이렇게 돌파해내면 사고. 이것은 이게 안 맞아. 여기를 돌파하는 추세를 꺼야 돼. 대략 여기가 무너지면서 완전 다 무너진 거거든요. 그죠? 여기가 완전한 넥라인이라 생각하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넥라인 무너진 거 어떻게 된다? 여기가 하니까 그대로 튕겨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게 다 매치가 됩니다. 다 매치가 돼.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야 닥터케이 지금 보조지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볼린저 밴드 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공부 안 했을 것 같아요? MACD, 스토캐스틱 뭐 등등등등 안 했을 것 같습니까? 별의별 거 다 해봤어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공부는 해보고 필요 없다 생각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필요 없다 하면 안 되고요. 뭐 때문에 필요 없다고 느꼈는가 하면 다 일맥상통한다고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다 그게 뭔가 추세. MACD라는 것은 그죠? 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 아닙니까? 이평선이 올라왔는지 내려왔는지 그런 거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추세가 상향 추세일 때는 빨간불 뻑뻑 들어와 있고 이렇게 꼬꾸라지면 파란불 들어옵니다. 뭐 똑같은 건데 뭐 추세가 상승 추세일 때만 하자 하니까 MACD 붉은 거 들었을 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약간 후행성이 있기 때문에 공부해보니까 별로다. MACD, 스토캐스틱 뭐 등등등등 스토캐스틱은 과열권인지 과매도권인지 그거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국어, 목표치 산정할 줄 아는가 하고, 그 다음에 이격이 큰지 여부 이런 것만 보면 다알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한 번씩들 다 해보시고, 나중에 결국은 간결하게 만드는 게더 좋아요. 간결하게. 넥라인 깨지니까 여기 한게장 역할을 하는 거고, 그죠? 주식은 우상향할 때 해야 되는 것이고, 한번 깨진 추세는 다시 돌려내기 되게 어렵고, 이거 다 적어 놓을게요. 추세의 무슨, 추세의 중요성. 추세의 중요성. 지지장 추세 맨날 이야기하죠? 왜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추세, 지지저항. 이거 말면 끝이에요. 거의 끝. 추세의 중요성. 이거 다 적어 놓고 할게요. 매수는 우상향할 때. 우상향 유지 중일 때. 상승 초입에 사서 그것까지 해야 되겠다. 세율, 세율 있나? 세율 벽에 붙일 거 요새 많이 해줬는데 요새 뭐 아파가지고 좋다 소리도 안 하네. 매수는 상승 초입에 사서, 여기 상승 초입에 사서 우상향 유지 중일 때 주식은 매수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추세의 중요성. 매수는 이렇게 상승 초입에 사가지고, 아이고, 또 세율이 싫어하겠는데, 삐져나왔다고. 조금 커버 됐지. 이렇게 우상향 유지 중일 때 매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향 유지 중일 때. 쫙. 그죠? 근데 여기가 딱 깨지기 시작하면서 넥 라인이 딱 깨지면 이제 관심 없어야 돼요. 맨날 같은 소리 하죠? 맨날 같은 소리 하는데 제발 좀 그대로 따라서, 그 이론에 따라서 한번 검증해 보시고 맞다 싶으면 그걸 좀 실천해 보십시오. 넥라인 이탈하면 추세 전환. 이제는 접근 금지. 넥파인이라고 적었네. 저하고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공부하면 여러분들 주식 못할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잘할 가능성 높아요. 넥라인 이탈하면 추세 전환, 이제는 접근 금지. 넥라인은 강력한 저항라인으로 바뀌어요. 이 라인은 강력한 저항.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강력한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그죠? 참. 그리고 한번 깨졌던 추세는 돌려내기가 상당히 힘들다. 한번 깨졌던 추세는 돌려내려니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한번 무너진 추세가 상승으로 돌려내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쉽지 않다.
한번 무너진 추세가 상승으로 돌려내기는 상승 전환 해내기는 상승으로 돌려내기는 상승 전환 무너진 추세가 상승 전환 해내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 쉽지 않다. 그리고 추세 다시 돌려냈는데 여기 돌려냈는데 넥라인 가니까 그대로 두드려 맞고 내려온다. 그죠? 자, 이제 돌려내니까 이제 돌려내는 시도가 나옴. 그러면 매수 가능하며 목표치는 위와 같이 산정 후 접근한다. 이렇게 딱 하면 그게 딱 마무리 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제 돌려내는 시도가 나오고, 그죠? 그러면 매수 이제 가능하고, 그죠? 목표치는 위와 같이 산정하고 접근한다. 이게 거의 답니다. 댓글 있는데요. 조금 요거 한번 보고 댓글 뭐라고 했는지 볼게요. 추세의 중요성. 추세의 중요성. 중요하지. 추세 무너지면 안 되거든. 그죠? 자, 여기 인근부터 이제 또 보이시죠? 외국인 슬사, 기관도 슬사, 여기 보이시죠? 수급도 슬 들어오네? 그죠? 수급도 체크. 그죠? 수급도 슬 들어온다. 기관에게 외국인 수급도 슬슬 잡힌다. 아이고, 너무 깔끔하게 잘했다. 기관 외국인 수급도 슬슬 잡히잖아요. 이렇게. 요렇게 아주 친절하게 요렇게. 자, 프린트 스크린. 저도 합니다. 프린트 스크린 하세요.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다시 한 번 더, 요거 좀 더 내리고. 더 내리면 안 될 것 같아. 다시. 저, 다음에 강연회 하면 여러분들한테 다 정리해가 드리려고 저도 프린트 스크린 하고 있습니다. 강연회 하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 물론 열심히 잘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죠? 그냥 그날 한번 딱 같이 방송에서 듣던 거 그날 한번 딱 잡아간다. 시간 아깝지 않게 한번 딱 마무리할 수 있는 한번 요약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강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0명 돌파하면 서울에서 한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기다리십시오. 2,000명 넘었으니까 그죠? 제가 확실하게 날짜 잡히고 하면 여러분들께 고지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방송했고요. 추세가 중요하다. 그럼 같은 맥락으로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주식은 언제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럴 때 해야 되는데 여기 넥라인이 깨지면서 언제 깨졌습니까? 넥라인이 여기 정도 깨졌지 않습니까? 길게 봐도. 그러면 어떤 추세로 바뀌었다?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고요. 셀트리온이 이렇게 하락 추세로 이러한 추세로 바뀌었고 여기를 그래도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인데 뭐가 그래 좋다고 그죠? 끝까지 들고 간단 말입니까? 사고 팔고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그죠? 팔아락하면 손가락이나 밑으로 꺾고 그죠? 하락 추세인데 뭐 틀린 거 있습니까? 앞에 이야기하고 어떤 종목은 그렇게 해야 되고 다른 종목은 셀트리온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언제 해라 그랬습니까? 우상향할 때 우상향 깨지니까 넥라인 깨지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하락 여기 못 지키나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20만원 193,000원 그죠? 점처럼 넘어가기 힘들 겁니다. 여기 가기가 올달 안에 가기 힘들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안에 올달 안에 가기 힘들다니까요. 제가 보기에 몇 달 빠졌습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빠졌잖아요. 석 달 안에 여기까지 간다고요? 석 달 안에 여기까지 간다고요? No. 지금 넉 달 남았지 않습니까? 거의 못 간다고요. 아까 봤지 않습니까? 못 가는 거 그죠? 어떻게 못 가더라? 한 번 깨지니까 밑으로 팍팍 끼고 있어. 팍팍. 쉽지 않은 겁니다. 하락 추세 전환되고 나면. 자, 거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좀 남기셨는데 한번 볼게요. 종목 상담 올라온 거 있으면 한번 보고, 종목 상담은 크게 없는 것 같고, 원료 예배 유튜브 하는 느낌. 추세가 무서워요. 김수영님 반갑고요. 사이비 느낌. 아. 그게 어려워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손이 말 안 듣습니다. 손절해야 되는데 쉽기도 하고 이 사면 안 되는데 좀 따라가는 건데 하면서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고 그렇죠. 그게 엄청난 트레이닝이 필요한 겁니다. 일하면서 투자하니 추세 좋다는 NC소프트. 한 시간마다 보면 직장인 20일 기법 쓰시면 돼요. 한 시간에 한 번씩 체크하십시오. 30분에 한 번이나 한 시간에 한 번. 프린트 스크린. 증권 방송 보고 사는 주식 먹은 적 없다고요? 양양아 좀 말씀 좀 해드려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풀빵 때려가지고 45만원에서 55만원 간 거 이야기 전설을 좀 이야기 좀 해드려라. 우리는 먹는 게 80% 이상입니다. 농담 아니에요. 깨지면 짧게 5%, 조금 길면 7, 8%, 먹으면 9% 정도. 오스템 임플란트 안 넣었습니다. 관심 있어 이거. 이미 들어가. 놀래라. 근데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기 박스를 뭐 얼마나 잘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관심 가질랍니다. 이거하고 비슷했던 게 SK 이노베이션이거든요. 이평선이 위에 있어서 그렇지. 자, 패턴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죠? 난주 보다 보면 뭐 이렇게 생각이 나요.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인근에서 그냥 적당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박스권 막 이러다가 좀 더 옆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올라타가지고 이거 박스권 올라탔는데 이거 갈 것 같은데요. 하루 이틀 밀리다 부욱 날라갔는데 여기서 딱 팔아먹었어. 전고점 인근이니까 더 가는 거 아쉬워 안 해. 눌리죠? 다시 삽니다. 그 다음날 올라타면 다시 사. 그리고 또 위에 또 먹습니다. 사고 팔고가 돌파할 때 사고
적당히 팔아먹고 나면 전고점인 거니까 더 간 거 아쉬워 안 하고 눌려주면 20일에 다시 사고. 그죠? 그러다가 여기 인근입니까? 갈것 같아서 샀는데 여기 인근입니까? 여기서도 한번 먹었던가 그랬을 겁니다. 갈것 같아서 샀는데 깨지죠? 깨지죠? 던져라 그랬습니다. 잽싸게. 그러고 안 두드려 맞아, 이런 거. 이런 거안 두드려 맞는다고요. 왜? 살려고 했던 이유가 깨졌기 때문에 추세를, 박스권 추세를 돌파해냈는데 여기 깨지는데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던졌거든요. 그리고 뭐 이야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매수 매도 포인트 일정하게 하면 대구 NC소프트 오늘 내지는 어저께 샀어야 되는데 내일 사는 건좀 부담스러워요. 여기 올라가면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차라리 기다려라. 46만 3천원 정도로 너무 언봉 크게 이렇게 세게 말고 적당하니 밀리다가 돌파 시도 넣으면 그때 사놓으라. 오늘은 미리 사놨던 사람 아니면 홀딩 못해요. 홀딩 해야 돼요. 오늘 샀던 사람 말고는 내일은 여기 위에 가도 부담스럽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는데 부담된다고요. 저항권이기 때문에. 눌려주면 적당히 접근하셔라. 장중에. 쌈바 난리가 났었죠. 맨날 쌈바 간다 이러고 뭐 난리가 났었죠. 여기 인근 사서 여기서 55만 딱 찍었습니다. 55만 그때 딱 팔아먹고 나왔어요. 근데 현대로템 양양아 현대로템보다 현대로템도 나쁘진 않는데. 그럼 현대로템 만약에 이거 축소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축된 지좀더 왔다 갔다 할 가능성 있어 보이거든. 그리고 완전 대장 아니잖아. 현대건설 올라타면 차라리 이거 따라가라. 만약에 안 밑에 처지면 하지 말고 딱 올라타면 한번 따라갔다가 다 말고 약간 눌려도 더 추가. 이게 올라가는 게더 낫다. 현대로템은 1등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현대 엘리베이가 낫는데 이 눌려줘야 되니까 10만원권까지. 그지?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는 이게 수급이 별로네. 현대로템 수급도 살짝 있긴 한데 현대건설. 야, 현대건설이 훨씬 나아. 외국인 사모잖아. 현대건설이라 차라리 기다렸다가. SK텔레콤. 아까 한번 짚어보긴 했는데. 눈에 안 들어오냐? 아, 미치겠다. 여기 있네. SK텔레콤 조건. 밑으로 처지면 따라가지 말고, 내일 여기 딱 올라타면, 내일 여기 올라타면 따라 들어가. 일단, 여기 딱 올라타면. 그지? 여기 딱 올라타면. 무조건 이거 딱 쳐다보고 있어. 무조건 아침에 올라탄다. 일단 1차 매수해. 그리고 여기 저점 깨진다면 조금 기다려 그냥. 그리고 반등 여기 반이 박스 적어도 쳐져도 여기는 지켜낼 가능성 높거든. 이게 여기 지켜낼 가능성 높을 거야 아마. 이거 밑으로 대박 안깰 거야 아마. 시장 상황도 그렇고 여기에서 노느냐 고 차일 거야. 양양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여기서 놀지 차이야. 그지? 그러면 맞춰지면 여기서 추가 매수해버려. 나중에 올라타면 그러면 손실 별로 없이 그냥 빠져나올 수 있다. 이제 럭키 세븐 중에 1, 2, 3, 4 이거 정해야 되겠어. 이게 사실은 한두 번째 세 번째 기법 정도 되거든. 첫 번째 돌파형, 두 번째 돌파하고 눌림목, 이게 세 번째 추세 지지권 샀는데 밑에 이평선까지 눌려도 한번더 사는 거이세 번째 정도 하면 돼. 첫 번째 돌파형 20일 지지에서 올라가는 거 이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눌림목, 세 번째가 추세 좋게 가다가 지지 받는 권역에서 지지 이평선 샀는데 한번 처지면 밑에 지지에서 다시 한번더 추가 매수한 거한 3번 정도 할수 있어. 이거 잘 외워놔라. 몇번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까먹고 있으면 쌤 3번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돼. 다시 첫 번째 딱돌 이거 뭐야 이평선 그러니까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는 최고 기본,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 주는 지지권, 두 번, 눌림목. 세 번째는 지지권에 샀는데 밑으로 쳐졌을 때 밑에 이평선 지지될 때 다시 사는 거, 세 번째. 그게 현대건설 무조건 내가 사라는 말은 아닙니다. 조건 말씀드렸어요. 잘 들어야 돼요, 조건을. 밑으로 쳐지면 더 기다리고 올라타고 눌림목 주고 이거를 잘 해내야 돼요. 자, 프린트 스크린. 야, 이거 뭐 그죠? 하나를 해도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자, 조건. 조건이 있어요. 시나리오. 시나리오를 닥터기는 한 3개 정도 제시를 합니다. 밑으로 쳐진다. 1번. 접근하지 마. 기다려. 2번. 올라탄다. 양봉으로. 양봉으로 올라탄다. 살 수 있어. 2번. 그 다음에 잘 간다. 끝내주기 간다. 홀딩. 그죠? 그 다음날 정도에 살짝 밀린다. 그리고 다시 또 올라탈라 하죠. 이평선을 이렇게 지지를 하고 또 사노, 또 살 수 있어. 3번. 그리고 여기가 돌파되면 이렇게 목표치가 나온다고요. 이런 목표치로 가져간다. 아이고, 아시겠죠? 이렇게 봐,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양양이가 현대로템 좋다 해도 현대로템이 1등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1등을 노렸다가 이러이러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딱 잘 생각해 놓고 아니면 메모해 놨다가 1번 케이스로 밑으로 쳐지면 일단 보류, 2번 케이스로 딱 올라타면 올라탄 초기에 사고 살짝 눌려주는 것까지는 용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타는 조짐 보이면 또 추가 매수,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만약에 샀는데 밑으로 여기를 강하게 치고 내려간다 그러면 손절해야 되겠죠. 여기 밑에 강하게 깨고 내려가면. 여기 강하게 뚫고 내려가면 손절. 손절 안하고 무식하게 들고 있으면 안돼요. 두드려 맞아요. 큰일나요. 이거 보이십니까? 저 누구라고 이야기 안합니다. 여기 우리는 잘 먹고 팔고 나왔거든요.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 들어가 팔아먹고 나왔는데 이거 다 거의 다 두드려 맞은 사람 있어요. 이거 다는 아니겠지.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내한테 전화 왔어. 여기 정도 두드려 맞았어. 여기 안 팔면 안 돼요. 순식간 작살납니다. 정립식 세 번째. 이게 이 정세나 이런 거하고도 잘 봐야 되거든요. 자, 트럼프가 김정은이한테 함부로 못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결코 자국에서 반대파도 상당히 있고 뭐 스캔들 내지는 등등등등 해가지고 그죠?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코너에 몰려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반대파도 상당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까지도 해결 못하고 그냥 실패로 돌아간다?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20년도 재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과의 관계는 잘 이끌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죠? 설득력 있죠? 사실은 이번에 중간선거할 때 어느정도 그걸 해줄 줄 알았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틀렸고요. 내년으로 넘긴다 했는데 올해 넘어왔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도 실패해버리면 지지율이 상당히 더 흔들릴 거기 때문에 현대건설 정도는 관심있게 볼 필요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 웃겨. 그러면 안 돼요. 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 까분다고 벌 줄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자제합시다. 아. 하나님 찬양한다. 이거는 받아들일게요.
밤에 좀 여유 있게 하니까 훨씬 좋네요. 같이 직장 퇴근하고 같이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좋네요. 자, 아시겠죠? 시나리오를 반드시 작성하라. 매매 시나리오를 반드시 작성하라. 저는 거의 이제 머릿속에 이게 자동으로 나와요, 거의. 자,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굳이 이야기 안 해도 첫 번째 밀리면 안 하고 올라타면 따라가고 그 다음에 강하게 가면 계속 홀딩 내지는 추가 매수, 돌파해도 추가 매수 살짝 눌려주고 다시 재돌파할 때또 추가하고 만약 밑으로 처지면 손절. 이게 거의 자동에 가깝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면 어떻게 하겠다. 이거를 왜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줄 알아요? 저는 이 움직임에 맞췄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움직임에 맞춰서 이겨내야 됐기 때문에 이 얼마나 세게 움직이는지 알아요. 지금 왜 그런데 별로 안 움직이는지 모르겠다만은 17. 지금 시간이 몇 시지? 9시 20분이라서 그런데 이게 움직임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크루드 오일이라서. 어그저거릴 여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머릿속에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만 딱 본다면. 그죠? 이 돌파. 돌파했고, 여기가 단기 저항일 거고, 눌림목 주지 않습니까? 눌림목. 돌파된 고점에 오면 저항이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뀐다. 살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허니, 고고이야. 평소에 이야기한 거하고 다릅니까? 다르냐? 아니지. 여기 매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매수했는데, 여기 20일 저항을 받을 거고, 올라타도 여기 단기 목표치는, 첫 번째는 20일 잘 돌파하는지, 강하게 돌파하면 홀딩 내지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비리비리하면 일부 끊어내고, 다시 눌려주면 이평선에 다시 사놓고, 그럼 이중 바닥 형성하고, 올라타면 전고점 목표치. 이런 식으로, 만약 깨지면 손절.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몸에 배일 때까지 연습이 많이 돼야 됩니다. 고려하였냐? 알겠습니다. 좋아요 눌렀습니까? 수영님,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눌렀습니까? 안 눌렀다면 같이 눌러주십시오. 전부 다. 고려하연. 고려하연 관심 있어요. 똑같아요. 자, 밑으로 처지니까, 그래도 강하게 돌파 시도 놨던 놈이 지지권, 한번 빠져도 지지권에 지지하거든. 이거 먹으러 들어갈 수 있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여기 들어가서 윗꼬리 막 달고 오늘 던졌어야 되겠죠. 그런데, 자, 안 쳐져야 돼. 밑에 쳐지면 별로예요. 쳐지면, 강하게 쳐지면 여기 이제 흔들립니다. 이런 건한번 정도 써먹는 거예요. 한번더 다시 깨고 내려왔다. 안 깨야 돼. 그러니까 240일. 여기에서 적당히 하루 정도 더, 하루 여기서 적당히 머물고, 그 다음날 양봉 넣으면 더 좋고, 왜? 이틀 올랐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지나고 가는 게더 좋은데, 여기서 강하게 밀리면 조금, 관심권에서 조금 더, 더 두고 봐야 되고요. 여기서 양봉으로 조금 세게 밀고 올라오면 한번 매수 가능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날 안 밀리고 또 적당하니, 아까 같은 논리로 적당하니 밀리다가 양봉 시도 넣으면 그 다음에 또 추가 매수. 만약에 쳐져버리면 여기에서 한번더 매수하고 난 다음에 3번이죠. 아까 말했다. 3번. 지지권에 매수했는데 그 밑에 지지권까지 한번 쳐지면 3번 매수 스킬을 쓰면서 반등시 빠져나오는 기법 쓸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심 있어요. 그 정도로 관심 가지면 돼요. 4만 원. 자,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방송 한번 끊고 나머지 우리 또 수다 타임이 있어요. 수다 타임에서 수다 좀 떨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또한 시간 했어. 아, 두 시간 했습니다. 지금 두 시간 20분째 방송하고 있어요. 닥트K가 주식 이야기하면 밤새요, 밤새. 기록이 아프리카에서 6시간 기록입니다. 오후 8시에서 새벽 2시까지였습니다. 스트레이트로 화장실 한번 갔던 거 이거 빼고 내분하고. 와, 잠 끝내주죠. 그 사람들도 대단하고.
저도 대단하고요. 그만큼 제 모든 것을 걸고 한번 승부를 걸었던 또 걸고 있는 그런 분야라서 그래요. 음악이나 주식 이야기하면 밤새입니다. 밤새요, 진짜. 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길게 끌지 않고 오전 8시 40분, 오후 8시 40분 방송하는 시간으로 제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야간에 시간이 안 된다면 그 이전에 방송 해놓고 어쨌든 야간 방송은 빠진 일잘 없을 거예요. 자, 아침 방송도 닥터K가 체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조금 힘들기도 하지만 한번 이겨내고 한번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거 많이 있습니다, 저. 근데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야만 같이 힘내서 잘갈수 있어요. 저 혼자 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그죠? 야, 뭔 소리? 너 혼자 떠들고 있잖아. 그러면 재미없는 방송이에요. 같이 지금 댓글을 주고받고 하면서, 그죠? 소통하는 걸 저는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주셔야 돼요. 어떻게? 구독 안 눌렀으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구독 눌렀다 하더라도 옆에 종 모양 옆에 딸랑딸랑 하는 표시나게 해야만 시시한 방송할 때 알림 잘 갑니다. 유튜브가 안 보내는 거 빼고요.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K는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누가 무료로 22시간 동안 이 모든 기법에 관한 거다 풀어줍니까? 조금의 주식 투자 경험이 있고 아직 확실하게 개념이 조금 정립이 안된 사람한테 가장 특효약입니다. 닥터K 방송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어느 정도 공부도 하면 돼 있고 한데 아직까지 뭔가 좀 미진한 것 같다는 사람한테 가장 특효약이라고요. 딱 정리가 딱 정리를 딱 해주기 때문에 다 풀어져 버리기 때문에 유료방에서도 이렇게 안 풀어져요. 1년 동안 풀걸 제가 다 풀고 있기 때문에. 왜? 한 번에 다 풀어버리면 그 사람들 회원 다음에 연장 안 하잖아. 닥터K 다음에 유료해도 다 풀어줍니다. 왜? 기법 안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지금 좀 눌러주시고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슈퍼챗 달러 표시 있죠? 닥터K 공식 후원하면 가능한 슈퍼챗입니다. 힘이 나겠죠, 그런 거죠? 광고 나올 때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요새 2천 원 정도 벌대요. 야, 방송 2시간 했는데 2천 원이면 최저시급 단어입니다. 열중 셔다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주식 쌍처부 탈출 팁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죠. 내눈딱 I'm 닥터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